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어. 아, 한 6시 넘어가니까 비가 그쳤어요. 지금 몇 시냐면 8시 1분이네. 8시 1분. 아, 목공 공장은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아, 저쪽도 좀 정리가 됐고, 저 내일 구조 변경 검사를 가는데요. 3644가 어느 분차냐면 안동의 김동윤님 차네. 3644 김동윤님.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내일 구조 변경 검사를 가야 돼요. 아, 이게 낮은 침상 있잖아요. 이게 키 크신 분들, 좀 키가 좀 작으셔도 나는 캠핑에 짐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고로 개방감을 좀 높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낮은 침상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높다고 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지간하면 그냥 돈 내고 사먹는 게 최고라는 게요. 이 침상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놀다가 진짜 피곤할 때 잠깐 누워 자는 용도, 그런 용도지. 여기다가 막 짐을 산더미만큼 싣고 다니면은 그건 그냥 짐차라고 봐야 돼요. 이 캠핑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널찍하네. 아유, 제가 보기에는 낮은 침상을 고르고 선택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짐도 좀 덜 갖고 다니겠어요. 좋네요, 아주. 깨끗하게 나왔네. 이게 이 자작나무인데요, 허연 게 좋아요. 누런 거보다 허연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넓어요. 그냥 넓어. 이 발매트 좀 봐요. 왕발매트. 야, 겁나게 커요. 아주. 내일 검사합니다. 3644 저기 안동의 김동윤 사장님, 내일 검사요. 검사 끝나면은 오후에 찾으러 와도 되겠죠.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내일 검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구조병원 검사가 많이들 밀려갖고, 예, 짜증들 많이 내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구조변경 검사 대기하는 차들 저기 잔뜩 있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대는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참. 어, 그리고 이게, 이건 여기 바깥에 그냥 있어서 보는데, 이거는 어디요? 양평, 양평, 양평. 양평 6263 차량이네, 이거. 양평에 6263.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보싱이 끝나고, 에어컨 달고, 히터 달고. 지금 이제, 그거 있잖아요. 침상 작업 이제 들어가면 전기 작업까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뭔 차가 있던데. 이 차인가? 6776. 이 차도 뭔가 했는데. 아. 에어컨 달고 침상 얹고 이제 나머지 준비 작업 하고 있네요. 얘가 어디요? 아산 탕정 사장님 차구나. 아산 탕정. 아하, 아산 사장님 차네 이거. 나도 이제 4월이니까 이거 뭐 대나마나 소용없어. 이거 구조 변경 돼야지. 구조 변경이 쫙쫙쫙 뻗어서 나와야지. 우리 7773 사장님은 구조 변경 끝난 지가 석 달 열흘은 됐는데 왜 안 오는 겨 도대체? 코딱지가 양념될 때까지 기다리시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7773 세종 사장님 엄청 바쁘신가 봐요.
야, 스타리야. 참, 예. 와, 이거 그림자가 비추네. 멋있다. 저도 돈 있으면 이런 거 끌고 다니고 싶어요. 자동 팝업 텐트에 멀티 시트에 어닝 달고. 좋다.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군산 4163 차량. 히터 달고 얘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2917. 아, 얘도 나왔네, 이제. 나오기만 하면 뭐 하냐고. 나오면 뭐 하냐고. 구조 변경이 돼야지. 구조 변경이 뭐, 천몇백 명씩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는 어디요, 집이? 2917은 어딘지 모르겠네. 정창훈 사장님 차네. 2917. 정창훈 사장님 차. 요것도 조만간에 구조 변경이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 잘 나왔는데 구조 변경이 돼야 됩니다. 얘도. 그래서 나온 지는 이틀 됐는데, 허벌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얘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힘이 구조 변경은 서류 작업밖에 없고, 서류 심사하는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1199 차량. 얘는 이제 1199 차량은 이제 멀티 시트가 올라가는 타입이죠. 에어컨 달고 전기 장치가 이제 준비하려고 다 빼놨네. 배선 보니까. 예. 강원도 차 같은데, 강원도 강릉에 염용수님 차량이네, 이게. 654. 야, 이거 새거 같은 거 반질반질. 얘는 어디요? 오산 사장님 차네. 오산에 박성근님 6554. 예, 이제 에어컨 달았슈. 에어컨 달고 히터 달고 이제 얘도 조만간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7144 얘도 에어컨 달고 히터 달고 전기장치 기본적인 건다 빼놨습니다. 얘도 조만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얘도 부지런해야겠네. 보니께, 견적서 보니께 얘도 부지런해야겠어. 뭐해? 허허. 암만 늦었네, 얘도. 어디요? 대전. 대전에 곽흥룡 사장님 차례. 곽흥룡 사장님. 오마이. 2996은 이제 4, 5인승 차량인데, 여기 사장님 차는 어디냐면은, 포천에 김용성님인가? 얘도 이제 전기장치 들어가면 되는데, 얘도 이렇게 낮네. 얘도 25침상이네. 낮게 만드는 거. 낮게 만드는 게 좋아. 낮고 개방감도 있어가지고. 9888 사장님. 요 사장님 차는 이제 전기장치, 에어컨 이렇게 장착해놓고, 부산 해운대구에, 뭐야, 최종욱 사장님 차네. 9888. 예,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에어컨하고, 그거 좀, 나머지 작업을 이제 또 하고 있어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888. 그리고, 요, 1826 차량은 스카이라이프 달고, 그, 이제 다른 거또 정리해서 달거 있어가지고 내일 오후에 이제 출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자, 공장에 들어왔죠. 카니발.
올 뉴 카니발 3세대입니다, 얘는. 전기장치가 배터리 600A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야, 어렵다. 예, 정신없다. 어려워요, 정신없어. 그리고 얘는 여기가 좁은 관계로 요거를 요렇게 하면 이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슉슉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무실 때는 좀 넓게, 운전할 때는 뒤로 밀고 편하게 이렇게 하고 네, 나올 것 같아요. 아, 카니발의 에어컨은 좀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은데요. 멋은 없네. 현어기만 하면 카니발 현어기만 하면 다행이지 뭐. 아, 그리고 어제 청양서 오셨던 분들이네. 청양의 김지숙님. 예, 완성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출고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변경도 신청을 했는데 1700명입니다. 김지숙 따님이신가? 김지숙 사장님, 아, 김종길님이 있네. 김종길님. 김종길 사장님이네. 2741. 2741. 김종길 사장님이신데, 요것도 구조 변경을 신청했는데, 천 몇백 명대가 있던데. 네. 하여튼, 그래요. 뭐, 제가 구조 변경 하는 게 아니라서. 2409 차량은, 에, 다 드러냈네. 2409 사장님 차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있는데, 냉장고, 전자레인지, 포타포티, 그리고 수전, 10리터. 요만해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기 들어다니시는데 예, 불편하시다. 다 뜯어내버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 뜯어내버렸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내가 불편한데 캠핑카를 뭐로 사냐.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캠핑카 사는 거지. 다 뜯어내라. 그래가지고 다 뜯어냈습니다. 요 차는, 우리 저기 갓김치 갖다 주신 그 어디요? 대구 여신애님 차네. 여신애님, 아, 830A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출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도 다 드러냈네. 요즘 막 내장 다 드러내는 차들 많네. 예, 여신애님이네. 3933 차량 다 드러내 가지고 내장 다 드러내서 다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깔끔합니다. 이 차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기 공간은 예, 나쁘지 않아요. 아,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제가 이제 업무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서 밥 한 수저 뜰려고 그래요. 이제 밥을 어제 해놨습니다. 어제 오전에 좀 비가 와가지고 우비 입고 돌아다녔는데 오늘 오셔서 그 해주신 분들도 고맙고 어제 또 계약 해주셔가지고 또 고맙고 비 오는데 이렇게 멀리서도 오셔가지고 구경해시러 오시는 분들도 고맙고 무튼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고 안 아프게 놀러 다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왜 아픈지 모르겠어. 놀러도 못 다니는지. 아, 주말에는 우리도 저도 이제 엄마 좀 뵈러 가야 되겠습니다.
서산에 또 형님도 또 뵈러 가야 되고 주말도 또 바쁘네. 근데 낮에는 못 갔다 오고 저녁에 잠깐 코빼기라도 뵈주러 갔다 와야지. 보고 싶다고 전화 왔습니다. 아들내미 새끼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잠시 주말에는 저녁에라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이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아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즘 와서 캠핑카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렇게 골골골골 하는지 더 늙기 전에 다니신다고 오셨는데 하여튼 뭐 안 아픈 게 최고더라고요. 다들 골골골골 하네요. 저 식사가 늦어 제가 늦게 하지만 형님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욕 먹고 충성! 욕 엄청 먹었습니다. 가스불에다가 갈비 자 맛있겠죠? 배워야지. 가스 켜슈 미역국. 아 이거 저희 집사람이 이게 맨날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자주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밥도 많이 있네. 밥이 왜 이렇게 누려? 쌀이 누런가? 밥을 조금 이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맛있는 저녁을 저도 한 끼니 먹겠습니다. 짜라라 어떤 술을 먹어볼까. 아하하하.